오기 전까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어요.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 아플 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기 갈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.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너무 즐겁게 봐주셔가지고 저도 기분 좀 좋게 할 수 있었습니다. 아,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. 이제 본격적으로 예, 공연을 이어갈 텐데 좀 더 신나고 열정적인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신나시면 마음껏 박수 치셔도 되고요. 자리에 일어나서 춤추셔도 되는데 저한테 다가오시면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. 그러니까 자리에서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네, 두 번째 무대 시작해보겠습니다.
우리 남편 하는 순간인데 아이고 참 날씨가 좋구나. 엄마야 나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 참 많네요. 아이고 아이 뭐 또 이렇게들 많이 들어와주셨네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박수. 아이고 감사해요. 아이고 우리 정선 단날이 이렇게 유명해진 줄 몰랐는데 아이 이렇게들 많이 와주신 줄이 참 고맙습니다. 제가 요즘 집을 하나 붙이고 있는데 저희 집 구경 한번 와보실라오? 아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. 분당을 진짜 따라오시면 안 돼요. 몰라요. 어디 이 사람과 어이씨 저 산 사이를 이렇게 해서 야 옛날 할머니가 지금도 이렇게 심합니다. 이렇게 돌면은 조그만 길이 있는데 아, 이 개를 뚜비뚜비 걷다 보면 하도 앉은만고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. 요 산은 이렇게 으쌰으쌰으쌰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돌면은 아까 요 앉은만 좀 저희 집이 있습니다. 저희 집은 어떤가요? 아이고 뭐 대답들이 없어요. 뭐 이쁘래도 풀을 미쳤나 아이고 참. 근데 좀 이상하지요. 아주 완성된 집이 아니래요. 그래서 내가 한 50년을 넘게 살다 보니 아 여기저기서 부모님하고 비방박 청취해서 지금은 성공했었습니다. 아이 잠시만요. 제가 이 불빛통을 가지고 한장 이렇게 붙이고 있었습니다. 어디 이 완성된 집을 오늘 보여드리려면 할머니 전에 들어가. 아 여러분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? 어디 그러면 아니 나무 껍데기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리 얼굴 좀 나서보자. 아이고 용감해요. 여러분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그게 할머니 집에 앉으세요. 예예 아이고 어르신 감사해요. 여러분 예 아이고 옛날에 많이 해본 소식이야. 오이고 아이고 선물도 참 얇네요. 아이고 뭐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주셔서 이 늙은이 집이 금방 완성이 됐네요. 이제 뭐 우리도 한번 언제 볼게요. 의자나 어디 볼까? 아이고 잔데 아이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한 50년 아들 꽉 얻었겠네요. 비가 와도 눈이 왔는지 걱정되시면 다 묻어낼 것 같아요. 아이고 이거 하다보니 뭐 좀 하다 죽겠네. 어디 눈이 아이고 저기 아이고 이제는 힘이 들고 나이가 먹다 보니 이 집거리도 못 해먹겠어요. 아이고 반대가 이제 아파서 아이고 역시 일어나고 먹는 모습은 물맛이 꿀맛이에요. 여러분들이 우리 집 진흙을 고쳐주셨는데 나는 뭘 담배를 해야 할지. 에이구 저희 상급댁에서 혼자 사는 늙은이가 가진 거라고는 물한 생각 밖에 없으니 아니 이걸 물을 드릴 수도 없고 어쩐다.
에이그, 그래도 제가 가진 건 없어도 이 마을에서 아주 내 동안 살다 보니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어쩔 내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.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셨으니 심심풀이로 제가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까요? 네. 막상 하려니까 재미난 이야기인지 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마을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제 집 옆으로 보이는 저 산이 영장궁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그 영장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리랑토 대구미마다 사여이고만구나 다
용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해는 뭐야 아주 울챙이처럼 뿔뚝하고 벌써? 다리는 헉헉 박수홍도처럼 아주 짤막하고 벌써? 얼굴은 심술로만 쭉 늘어져서 아 출렁출렁 얼굴은 계속 있다가는 불쌍해 툭 체질이 있는 겁니다. 뭐라고? 야야야야 할 거야. 대성 당신이 쌀 한 톨을 먹다 줬어. 강냉이 하나를 사도 갔어. 미영인놈이 내는 여름에 먹은 수박이 아직 다 못 빠져 나가서 이런 거고. 얼씨가. 아이씨가? 그리고 요요요 또 동그란 거는 애교살? 애교살이란 말이오? 어? 그러니 어서 사과하지 못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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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 미안하게 됐습니다.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설명한다는 게 그건 너무 뭐야? 아이고 내가 너무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했나? 아니 그나저나 또 어디를 가시오? 야 옆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 녀석이 말이야 나보다 강냉이를 다섯 양이나 더 받고 팔았다고 소문도 들었어. 이게 말이나 돼? 어? 나보다도 다섯 양이나 더 받아먹었다고. 장사꾼을 어떻게 속였는지 내 그 거짓말을 꼭 밝혀내고야 말겠어. 아이고 아이고 성실한 청년이 자기같이 남을 자 속이는 줄 알아. 아이고 괜한 사람 좀 찾지 말게나. 시끄러워 해방탕구야. 아이고 저렇게 욕심이 많아서는 아이 젊은 영감탱이가 언제 지금 나 소리 들라고. 아이고 저 욕심 많은 놈들은 청년의 뒤를 밟으려고 작정을 하고 아이 청년의 뒤를 밟아보지만 이 청년은 내일같이 밭을 몰며 자초도 뽑고 벌레도 잡는 등 뭐 특별한 행동은 없었습니다. 그러자 이 욕심 많은 농부가 강냉이 밭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어머나 밭을 남기는 그 항아리를 발견하고 맙니다. 에이 거기 젊은이 그 밭 가운데 있는 항아리는 뭔가?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항아리입니다. 밭 가운데 항아리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불편하지 않소? 여기 있다가 주면 말이야 항아리를 썩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강냉이 한 폭이라도 넣으시겠구만. 이건 이 밭을 풍요롭게 해주는 아주 귀한 것이 들어있는 항아리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. 그렇다니까? 예. 아니 아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? 예? 아 그저 비리한 거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 그런 누나는 저 욕심 많은 농부는 청년이 사라지자 항아리 속이 궁금한 후에 어쨌든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어머나 이 항아리가 막 이리저리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. 실내미 형사꾼이 항아리를 잡으려고 다가가니 항아리가 도망가서 이리저리 맞다가 다가가네 형편 불자고 하루 해가 다 빠지고 저녁 노을 붉은빛은 서산가 먹고 대기에 올라앉아 영광통로의 주님 빈구에 대기를 따따따 주저하고 말한대. 아니 항아리에 발이 달렸다. 야야야야 잠깐만 이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항아리가 저렇게 움직일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아 그래 내가 오늘 저 항아리 뚜껑 꼭 열어보고야 말겠다. 너 꼼짝 말고 거기 있으라. 어? 알았지? 어이 들어
그리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연들을 다 듣게 됩니다. 남남이 밥을 안 태우고 살 여보세요. 어디 무슨일입니까? 어디 마을에 들어보니 불을 기운이 자꾸 이 집 저 집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만 저희 밭에 잊어둔 소금 단지를 누가 깨고 다 쏟아버렸습니다. 그 뒤로 작물들은 말라 죽고 마을에는 큰 물이나 사람들이 다치고 어찌된 영문인지 온 마을에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하여 항아리를 새로 사서 소금을 가득 채워 넣었는데 글쎄 우리도 이렇게 강냉이들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. 이 마을과 밭을 부족하게 했습니다.